열악한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써온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올해로 사역 10년을 맞았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 찾아온 해외 의료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섬기는 한국의 의료인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의료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을 달려온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매년 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심장 치료를 할 수 있는 심장센터 개원이 진행 중이고, 우간다에서는 내과 전문병원을 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의료 교육 요청이 들어와 올해부터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병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병리에 대한 어떤 기본을 바로 잡도록 하자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올해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완성이 되면은 마다가스카르의 의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사역지는 13개 나라. 까다로운 규제와 제도, 식민지 경험이 가져온 외국인에 대한 불신으로 현지 사역이 쉽지 않지만 협력 선교에 나서면서 사역지가 확대됐습니다. 말라위의 대양 누가병원, 에티오피아 명성 기독병원은 대표적인 협력 기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를 필요로 할때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도와주니까 그분들을 우리를 어떤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게 되니까 이제 그 나라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는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열악한 현장에 300여 명이 의료 봉사를 다녀갔고, 70명의 의료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프리카의 각 나라들이 자국민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의료 선교사가 이 땅을 떠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어지는 것,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분들 스스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연수받고 수련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들고 박상은 대표는 이를 위해 국내 의과대학과 대학 병원들이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을 모태로 하는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들이 130년 전그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